친구랑 뭐 스트레스 풀러 쇼핑 가거나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. 강남 현대백화점 거기 팝업스토어에 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그래서 너무 사진도 많이 찍고 왔어요. 네, 세 마리 지금 기르고 있고요. 비숑 두 마리랑 포메 한 마리거든요. 이름은 샤넬, 깐초, 엔젤. 애들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되게 또 시합 때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복덩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계속 갔어요. 네,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숙소를 원래 호텔에서 많이 선수들이 자잖아요. 근데 강아지들 호텔에 출입이 안 되니까 에어비앤비를 잡거나 아니면 뭐 펜션 같은 데 잡아서 했죠. 좀 불편함은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시합 뛰면은 좀 지쳐서 들어오잖아요 숙소에. 그러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반겨주면 너무 좋더라고요. INFJ, 인프제예요. 근데 제가 좀 MBTI도 I잖아요. 그래서 내향적이고 좀 처음에는 약간 낯을 많이 가리는데 또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 또 E로 변하거든요. 좀 활발한 성격이 돼서. 그래도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거의 노력이 거의 90%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노력을 하면은 뭐 신체 조건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. 아무래도 2승 했을 때 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 때 3라운드에서 제가 긴 한 10m 이글 퍼팅을 넣었어요. 그 퍼팅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. 맥홀 용평 오픈 때 제가 10번 홀에서 드라이버를 굉장히 멀리 쳤거든요. 근데 그 홀에 세컨샷에 좀 땡겨 넣어서 그 홀에서 제 기억으로는 양파를 했던 네, 기억이 나요. 가슴 아파. NH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. 아, NH. 근데 사실 제가 한 선택이어서 아쉽긴 한데 막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끊어가야죠. 안전하게 공략해야죠. 네, 사랑하는 부모님, 가장 첫 번째로 너무 감사드려요. 지금까지 뒷받침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. 신시라 올해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잘해줬고 내년에는 또 더욱더 건강하게 좋은 시즌 보내자. 사랑해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